아니, 이건 참. 점화식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점화식 만들어도 이게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몰라요. 일단, 처음 만들 때 항상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돼? 처음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뭐야? 2콤마요? 2콤마? 루트 5인가? 하고 4콤마 0인가? 몰라. 뭐 기억이 없겠지만. 맞나? 2콤마 루트 5하고 2콤마 풀마 루트하고 4콤마 0 아닌가? 아, 그번에 내가 풀어보니까 그래도 되던데. 저, 그 다음에, 예어 관계식은 어떻게 찾았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요 위에 점을 그냥, 나는 XN, YN 두고, 여기에서의 접선이 있으면, 수직인 법선을 잡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튀어져 나와서 풀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저기 다르게 풀었나? 몰라. 이렇게 하니까 이 점이 2XN이 되던데, 요걸 X제곱 빼기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한 방식은 그냥 방식은 옛 XN X 빼기 YN Y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이거의 법선을 구했고, 얘 기울기 얼마? YN분의 XN이니까 Y는 YN분의 XN분의 마이너스 YN X 빼기 XN YN이고, 여기에다가 Y에 0을 집어넣고 풀어보니까 YN은 날리고 하니까 뭐 0은 마이너스 X 빼기 XN 더하기 XN인가? 그래서 X는 2XN이 나왔고. 몰라. 다들 왜 푸는지 나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요 상태에서 요 길이를 RN이라 두면 요렇게 연결을 하면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RN 제곱이 XN 제곱 더하기 YN 제곱이고, 그 다음에 XN 제곱이, YN 제곱이, XN 제곱 더하기 1에서 2XN 제곱 더하기 1이 RN 제곱이다. 난이식 갖고 뭔가 만들었는데, 다들 왜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몰라, 사람마다 이게 다를 거니까. 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N 제곱은 2XN 제곱 더하기 1이고, RN, 문제가 RN 빼기 1이냐? RN 빼기 1이 있으니까, 여기, RN 빼기 1로 할게요. 요거를 RN 제곱은 2XN 제곱 더하기 1, RN 플러스 1의 제곱은 2X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나는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관계가 얘들이 서로 외접한다고요, 이렇게. 외접하니까,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이게 2XN 마이너스 1이고 2XN이고, 여기가 2의 XN 더하기 1이니까 요 길이가 뭐예요? RN-1 더하기 RN이고, 얘가 RN 더하기 RN-1이니까 나는 여기서 RN 더하기 RN-1이 2의 XN 빼기 XN-1. 똑같이 RN 플러스 1 플러스 RN-1이
아레니 2의 x의 n 플러스 1 빼기 x n이다. 나는 요 식에서 이식 갖고서 뭔가 만들어서 R에 대한 관계를 나왔는데, 내가 한 거는 보면 요두 식을 한번 빼보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위를 빼면 Rn 제곱 빼기 Rn-1의 제곱은 2의 xn 제곱 빼기 x의 n-1의 제곱이어서 얘를 그냥 합차로 쓰면은 빼기를 먼저 적을게. 이렇게 먼저 적고 더하기를 적으면 얘를 보니까 요게 뭐야? 여기 나온 꼴이니까 이게 rn-1이니까 거기에서 관계식이 이제 약분하니까 rn 빼기 rn-3 xn 플러스 xn-1 똑같이로 한칸더 올리면 xn 플러스 1 플러스 xn 이두 식에서 뭔가 속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문제가 뭐에 대한 관계식이죠? 나는 이게 RN과의 관계식인데, XN에 대한 관계식도 아까 전에 하니까 똑같아지더라고. 저 마식은. 더한 거랑. 아,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찌? 내가 어떻게 했더라? 요거를, 여기 아니지. 여기 뭔가 한개더 있었는데. 잠깐만요. 요 식인가? 요식 하나 하고, 요 식을 갖고서, 맞나? 그냥 하나를 그냥 소거를 해보니까, 그럴듯한 관계가 나오던데. 야, 뭐를 소가노? 두 개를. 내가 뭘 했는지. 여기에서 두 개를 더해서 Rn에 대한 식이 나오고, Rn을 Xn으로 나오고, Rn-1을 또 이걸로 나타낸 후에 이 둘의 관계를 찾았나? 반대로 Xn을 Y로 했나? 아무래도 Xn을 Rn으로 표현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위의 식을 Rn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고 요식을 두 배를 해서 여기 적을게요. 두배 xn 마이너스. 이렇게가 이두개 연립, 둘이 다 하면 xn은 어떻게 돼요? 둘이 다 하면 4분의 둘이 나면 3, rn 빼기 rn-3이고, 둘이를 빼면, 밑에서 위를 빼면, xn-1은 밑에서 위를 빼니까 4분의 rn 빼기 3 rn-1인가. 요 식에서 점화식을, 요 놈을 한칸 올린 게 위에 거와 같을 거고, 요걸 하나 내려도 같을 거니까, 이거 갖고 밑으로 갈까? 얘를 한칸 내려오면 어떻게 돼, 이게? 4분의 뭐야? 3 rn-1 빼기 rn-2인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같으니까 관계식이 rn이 6 rn-1 빼기 rn-2. 이렇게. 이게 점화식이고, 몰라, 이거 딱 아까 번에 열심히 봤고요. 그 다음이 주어진 조건에서 아마 R1을 구해야 되는데, R1이 얼마였나? 4였나? 2였나? 아, 루트? RN이? 4? 2?
3? 아, 3, 오케이. 이거 R2를 구해야 이게 이제, 뭐야, 그 다음 문제 풀때 되는 거잖아. 왜냐면 두개 갖고 얘를 가야 되니까. 그냥 R1, R0로 해도 되나, 그러면? R0를, R0가 얼마야? 1이었는가? 얘를 갖고 하는 게뭐 나오면, 이렇게 가면은, 근데 그래 되면 모든 n에 대해서 뭐야? 다 자연수다라는 걸 보이잖아, 자연수. 그러니까 R0 말고 R1, R2 이게 자연수다 보이는데, 난 이걸 못 보이겠던데. 왜 보이냐? 분명히 귀납법인데.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 상태면 RN이 다 자연수인 거를. 분명히 이건 정수는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인 걸 귀납법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왜인데? 왜냐면 Rn-1과 Rn-2가 자연수일 때, 그 다음이 자연수라는 거를 이제 보이려고 하니까. 뭐에 보이는지. 이거 두개뺀게 자연수란 보장은 못하지 않아? 아마 요렇게 놓고요. 요것만 여기서 이제 이게 자연수라는 것만 보이면 증명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두 번째 게 원체 커가지고요. 빼면 이거는 계속 커져가지고 자연수가 맞는데. 왜 보이냐고. 혹시 R2는 어차피 여기 넣으면 이게 18에다가 1을 빼니 17이니까 엄청 큰 수여서 자연수가 되는 게 맞는데, 좀아 물론 이거 일반항 구해가지고 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지 않고 보여달라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과는 과정 하느라고 아까번에 밑에 푸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관계실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랬어요. 아니면 다르게 하는 방법 있나?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이거 증가수열인 거 보일라 해도 또 그게 또 만만치가 않고. 어쨌든 보여줬으면 하는 게 그건데 만만치가. 이 상태면 보이기만 하면 자연수 보이는 거는 그냥 자연수만 보이면 끝나는 거지. 보여지나? 점화식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두번 풀고 해도 계속 똑같은 게 나왔었으니까. 아무나. 얘가 증가수열인 것만 보여도 되는 거죠. 증가수열 보이면 어차피 조항이 자연수기 때문에 정수인 거는 보일 수 있으니까 증가수열인 거 보이기도 참 애매하고.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한데 맞게 나중에 한번 해봐. 나도 고민을 해볼 건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를 해보는지. 점화식은 맞냐? 맞지? 점화식은 맞으면 이거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방법은 묘하네. 대입하면 자연스러운 거 맞아. 이게 엄청 커가지고.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일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항상 연대 문제의 특징들은 옛날의 특징,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이상한 기호들이 많이 나오고 그 기호 이해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 그걸로 아마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용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아마 걸렸을 것 같고요. 일단 대충 그리면은 얘는 어디나 일단 축을 그리지 말고 X축, Y축, X축을 안 그려고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X축 그리다가 보니까 공간적으로 하니까 힘들어서 얘를 Y축이라 하고 얘를 Z축이라고 하고 여기가 X축이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이 여기 보니까 코사인 알파 U 사인 알파 V라고 한다는 말이 뭐야? 코사인 콤마 사인이 원인 거잖아. 근데 원인데 X축의 역할하는 게 U라고요. 그래서 뭐라? 여기 Y축이, 아, Z축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 요 벡터가 U 벡터고, 요게 V 벡터예요. 그리고 얘가 어디로? 알파의 각으로 있는 요 벡터가 W 벡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뭐래? 직선이 어디 갔나? L이라고 하고. L 주변에서 이제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을 했을 때, 여기서 뭘 의미하냐? P는 얘와 어떻게 되나? 그냥 이만큼의 각으로 있대요. 이거는 세타고, 뭐와 세타냐? 요거와 세타의 각을, 맞나? 뭐와 세타지? OP야. 맞죠? 이거와 세타 각을 이루고, 얘를 돌리는 건데, 조금, 각을, 조금 넓히자고.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가 돌리면, V벡터와, 뭐 어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냥 요거와 연결할게요. V벡터의 내적 의미란 말은 각이 둔각이란 얘기잖아. 그럼 요 V벡터와 직각인 게 뭐냐면, 직각인 게요 평면이에요. 이걸 회전을 했을 때, 회전을 했을 때요 벡터와 뭐다? 둔각대는 뭐라? 위치를 잡고, 그 위치를 잡을 때 여기에 2파이 t라고 했으니까 요게 뭐야? t가 0에서 1이다 했을 때, 요게 2파이 t란 말이 뭐야? 2파이 되면은 90, 뭐야? 한 바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해를 위해서 만약 이게 요쯤에가 있다 치면, 얘를 돌리면 요렇게 되어서, 요렇게 되니까 뭐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 모든 벡터든 얘와는 90도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예각이니까 이때는 뭔데? L은 빵이다, 이렇게. 아, 만약에 이제 아마 요 2파이 되는 걸 구하라고 하니까, 아, 여기에 있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요쪽에 있으면 딱 2파이가 될 거라고, 돌아가면. 여기 있는 걸 뱅글뱅글 요걸 통해, 요 L을 통해 돌리면 이놈과는 다, 여기에 있는 놈이 뭔데? 이쪽 평면에 있는 게 얘가, 이쪽 평면에 어느 쪽? 이쪽 펜에 있는 게 예각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이쪽 펜에만 다 있으면 둔각이다. 여기에 다 있다는 말이, 2파이란 말의 의미가 각을 한 바퀴 돌려도 다 둔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의 답은 뭐예요?
이쪽에 있는 거는 요 부분에서 예각이 되는데 이 건너편은 둔각될 수 있지만 여기서 둔각이니까 지금 알파가 아이고 힘들다. 알파각이 여기 있는 게 여기 알파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 연장돼 여기 알파라고. 따라서 이 벡터 여기가 P가 여기 있으면 돼. 이 벡터가 있는 위치는 요거로부터 몇 도? 요만큼 가도 되잖아. 요만큼. 요만큼이 뭐다? 파이 빼기 알파잖아. 그래서 이게 파이 빼기 알파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가면 아마 될 것 같고 등호가 아마 붙을 것 같아. 등호 붙었으니까 직각대로 되니까. 이게 1번에 답 맞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축을 자꾸 그려가지고 하다 보니 힘들어서 그냥 이 상태로 놓고 푸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 1번을 통해서 아 이게 뱅글뱅글 2파이 한 바퀴 돌아도 다 둔각인 범위를 찾으라는 문제가 1번이다. 2번은 이제 L이 둔각이 아닐 때 이제 L과 뭐에 대한 관계를 봐라 문제요. 뭐 이거를 이제 다시 해석을 한번 코사인 L과 세타의 관계.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더 그릴게요. 반지름이 이거고 이게 알파예요. 알파와 몇 도를 이루었냐면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 이게 돌아서 이쪽에 L의 위치 있으니까 돌아서 이쪽 펜에 가게끔 하려고 이중가. 이 벡터가 여기 있다고 쳐. 어디쯤 가든 관계없어요. 여기 있다 치면 L을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선을 끄어서 이렇게 간다면 됐나? 이렇게 어느 쪽에 있는 게 L이 뭐냐? 각이거든요. 길이가 각인 게 호도법이잖아 지금. 그러면 잘 보면은 이렇게 갖다 치면 여기에서 봐라 요 원이잖아요 이렇게. 아우 참 자꾸 그리려고 해. 자꾸 그렇다면 노란 거로 그릴까. 이러한 원이에요. 어떻게 요 상태 최선을 다해. 입체다. 요 상태의 요쪽 부분이 둔각되는 지점이에요. 맞나? 지금 여기 있는 요쪽 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 점에서부터 요까지 있잖아. 요렇게, 요렇게. 요 각이 뭐예요? 각이 L이라고. 이게 반지름이 정확하게 1이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L인데 반지름이 1이 안 되어서 그냥 요 각이 L이라고.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길이를 1로 두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한번 해보면 나는 요 길이를 1로 두고 싶었었는데 요 길이를 1로 요 길이를 1로 두면은 어차피 이거는 확대 축소는 가능한 거니까요. 1로 두면 요 각이 뭔데? 세타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요 빨간 부채 꼴의 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현의 길이를 구해야 하던가? 현의 길이를 구해, 현이 아니고 뭐 여기서까지 길이만 구해도 각이 나와. 어쨌든 자, 천천히. 자, 봅시다. 최선을 다해 보면은 이 길이가 얼마인데? 탄젠트 세타제. 얘가 1로 둘 수 있고. 이게 탄젠 세타.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갈게요. 요게 탄젠 세타 맞아요? 반지름이 세타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가 뭔데? 요걸 1로 뒀으니까 탄젠트 알파네. 그래서 나는 한 게, 요각 있잖아요, 요각. 요각이 뭐냐면 2분의 1이에요. 요어서 요렇게 됐을 때 각이 요게 2L인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2분의 1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요 L 2분의 1이니까 어느 길이 아니냐면 코사인, 맞나? 코사인 2분의 1이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알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다? 얘의 관계식을 구하랬잖아. 알파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알파가 들어가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니까 코사인 L은 두 배의 이거 탄젠트 세타 탄젠트 알파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던데. 물론 이거는 해야 될 일이 뭐지? 이 범위에 따라 달라진, 세타 범위에 따라 달라진데, 지금 현재로는 세타가 어디? 예각일 때. 근데 지금 요 범위는 세타가 뭐보다 클 때요? 알파보다 클 때지. 알파보다 작으면 얘는 이런 빨간 놈이 나타낼 수가 없다고 지금 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 첫째 그냥 세타가 0과 알파 사이라면 등호 들어가면은 얘는 전부 다 되니까니 코사인 L 뭐야? 뭐지? 이래 되면 뭐 해야 되냐? 이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말은 L이 0이다는 얘긴데. 맞나? 오, 이건 뭐야? 지금 뭐에 대한 관계를 구하라는 거라? 아, 이 상태면 L이 0인 거죠. 둔각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때는 L은 0. 어쨌든 뭐, L은 0인데, 이게 코사인 L과 관계가 뭐냐. 일단 잘 봐. 두 번째는 이제 세타가 어디서부터 알파보다 크고 아마 요 옆에 파이 빼기 알파보다도 작을 때까지 가는데 지금 둔각해가지고 이 예각에서 둔각도 한번 해봐야 돼서 둔각까지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마치 세타의 관계가 일단 여기 세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 구했고 여기 세타 관계는 요건 좀 이따 고려하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인데, 이게 둔각되는 경우도 한번 하자고요. 지금 요걸 좀 줄여야 되는데, 일단 요건 잠시 고려하고 다시 한번 더 그려봐. 그림을 또 그려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 근데 요 벡터와 90도 돼야 되니까 이쯤 여기가 P라고 쳐요. OP 벡터. 그러면 얘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갈 거잖아. 이렇게. 이런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럼 어디다? 요게 둔각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 맞나? 그런 상황이고 얘가 알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각을 찾아야 돼. 요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L이에요. L.
둔각인 요 호의 길이 반지름 1이면 호 길인데 아니니까 요게 L이라고 L. 요 각이 L.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위에 했던 거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돼. 자, 반지름의 길이 구하려면 잠깐 어디가 세타예요 지금? 요거와 이루는 각이 여기서가 세타예요. 봐주세요. 그럼 요 각이 뭔데? 파이 빼기 세타. 뭐를 일로 두냐? 여기서까지가 반지름이니까 요거를 일로 두자고. 그냥.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노란 거는 뭐야? 노란 거는 요게 직각이니까 탄젠트잖아. 탄젠트 얼마? 파이 빼기 세타가 되어야 반지름이 되는 거 맞냐? 탄젠트 세타 하는 순간 음이 나오니까 요 길이를 나타낸 것은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요 길이가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그 다음에 얘가 알파고 얘가 1이니까 요 길이는 탄젠트 알파. 왜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힘들다. 자, 그 다음 뭐야? 묘각은 요각에 대해서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얼마? 요게 2분의 1이잖아. 요기는 뭐야? 파이 빼기 2분의 1은 뭐 분의?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분의 탄젠트 알파. 그럼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알파가 되니, 코사인 2분의 1은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알파로, 얘는 둔각이든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나오더라. 자, 가야 된다. 됐나요? 요렇게 풀고, 그 다음은 이걸 갖고서, 이제 뭐 한번, 관계식 방금 찾았고, 요거 갖고,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얼핏 후딱 할게요, 빨리. 자, 이거는 뭐다? 이렇게 돼 있고, 얘가 6분의 파이고요. 근데 얘는 어디야? 0,1,z니까 2위에 z가 있어. 0,1,z. 근데 요거를 밑에 내려온 이유는 z가 0에 대한, l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요렇게 긋고, 얘를 갖고, 이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돼. 하면은, 어디다? 요 옆에가 뭔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요 길이를 요 각을 표현해서 하면 되고, Z에, 이제는 뭐야? 아까번에 세타로 했잖아. 이제는 Z로 표현하면 돼. 아까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세타로 했다면, 이제는 요거를 Z로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수직으로 표현해서 아마 미분해서 Z에 0을 넣으면은 아마 될것 같아. 됐나? 요거를 방금 했던 요 놈을 이용해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왜요? 없는 거.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니고, 바보였다. 이거 했다. 여기에 있는 이식을 이용하여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뭐야, 0,1,z로 해서 요거 놈을 거기에 따라, 탄젠트를 거기에 따라 표현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미분해서 하면 아마 해결이 될 거다. 일단 전체적으로, 요렇게 한번, 확인 한번 했다고. 됐나? 어렵지? 열심히 하시고.
그래, 여기까지 하자, 오늘.